띵동 2교시 운동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운동교실을 만들어주실 세종시 체육회 박창배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체육회 박창배입니다. 스승님, 제가 수건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준비하였사옵니다. 아우, 뭐 저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수건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 생활용품이잖아요. 네. 네, 이걸로 할 수 있는 안전한 그동안 했던 운동이랑은 조금 다르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제한된 상태에서 좀 더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어떤 부위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운동은 저희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목 강화, 목 주변 근육 강화 운동 하나, 그리고 네. 저희 가슴 근육 강화, 그리고 또 하나는 등, 허리 쪽.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준비가 됐다면 첫 번째 운동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운동은 저희 준비된 수건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접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서로 마주 대세요. 마주 대고요. 자, 그 다음 살짝 앞으로 뻗을게요, 팔을. 뻗고요. 자, 뻗을 때 이때 주의하실 거는 팔을 완전히 뻗지 말고 약간 끌어안듯이. 아. 네, 여기 팔의 오금 있죠, 여기가. 네. 여기가 서로 마주보게 약간 끌어안듯이. 팔 너무 내리지 말고 약간 들어주세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서로 손바닥을 살짝 밀어볼게요. 밀어요? 쫙 이렇게 밀고 나면은 겨드랑이 있는 데서부터 가슴 쪽에서 살짝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 살짝만 뻗어주세요. 뻗어주면서 밀어요. 자, 그러면 가슴 근육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자, 지금 따라하시는 분들도 다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살짝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다음 다시 한 번 더 쭉 밀어주고. 총 밀고서 10초 네. 버티고 돌아왔다가 밀고서 10초 버티고 해서 총 3번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겨드랑이 살짝 들고. 자, 밀어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라고 살짝 돌아오고. 진짜 밀고 계시죠? 네. 네. 진짜 밀어야 돼. 티가 안 나요, 이거 움직이지 않아서. 계속 자, 약간 미는 느낌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시작. 네. 하나, 둘, 계속 미는 셋, 느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라고 살짝 돌아오고. 돌아오고. 자, 손바닥은 계속 밀고 있어야 돼, 서로. 자, 마지막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살짝 돌아오고 바로 지금 했을 때 팔 이쪽도 물론 힘이 들어가고 어깨도 힘이 들어갈 건데 특히 이 가슴 근육에서 딱 이렇게 조여주는 힘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예전에 했던 운동들은 막 많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살짝 힘만 주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더 관절에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배워볼까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저희 센터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운동이고 네. 누워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누워서. 네. 그리고 목이 좀 불편하셨다고 해가지고 좀 네. 목 운동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먼저 이렇게 수건을 머리 뒤에 놓을 수 있도록 편편하게 이렇게 좀 펴주신 다음에 네. 적당히 접어주시고 약간 도톰하게는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 누워서. 누워서. 자, 머리 뒤에다 뱉죠? 자, 네.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리 네. 한쪽은 접어주셔야 돼요.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고 저리지 않은 쪽으로 딱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네. 그다음 손은 편하게 아래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 턱을 당길 거예요. 자, 턱을 당겨서 살짝 목 뒤를 펴준 다음에 머리를 뒤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상에는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턱을 당긴 다음에 뒤로 땅을 밀듯이 턱을 뒤로 밀어줘야 돼요. 머리를 뒤로. 쭉 이렇게 누르고 있는 자세가 나와서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센터장님의 자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은 살짝 집어 넣으셨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목이 아프죠? 일단은 다리를 네. 한쪽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허리가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 여기서 누가 가슴을 살짝 끌어 당기듯이 이쪽으로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너무 세게 과도하게 들지 말고 가볍게 들고 그다음 네. 턱을 살짝 집어넣고 모든 동작을 하실 때 막 절도 있게 빡빡빡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그렇죠. 네. 막 가슴 들어주는 것도 부드럽게, 그리고 턱 집어넣는 것도 부드럽게. 네, 그렇게 해서 안정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 네. 바닥에 머리를 누를 거예요. 등이 어느 정도 좀 뜨는 거는 상관없죠? 아, 괜찮아요. 네. 막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막 세게 누르려고 막 네.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네. 턱 집어넣고 눌러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손에는 힘 안 주셔도 돼요. 넷, 다섯, 여섯, 편안하게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고 살짝 풀고 자, 그다음 옆으로 굴러서 앉아주세요. 옆으로 굴러서. 네, 벌떡 네. 일어나시면은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살짝 옆으로 굴러서 앉아주시고 일어난 다음에 목을 살짝 이렇게 돌려줄게요. 다시 한번 좀 풀어주고 또 반대로도 한번 돌려주고 살살. 돌리고. 네, 확실히 목 좀 풀어주니까 괜찮죠? 네. 네 이렇게 이거를 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한번 했으니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런 동작들을 꾸준히 해줘가지고 몸에 습관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목 뒤에 근육들도 자리를 잡고 자세도 바르게 올바르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운동까지 배워봤고 세 번째도 누워서 하는 운동일까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거 아니고 앉아서 할 거예요. 네. 자, 앉아서 하는 건 이렇게 다리를 뻗어주시고요. 이렇게 뻗어요?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뻗어서 앉았을 때도 혹시나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쪽 다리는 접을게요. 이렇게 네. 한쪽 다리. 네. 자, 접어주고. 자, 이제 수건을 이렇게 길게. 길게. 자, 길게. 이렇게 해서. 네. 뻗어 있는 발에다 걸어줘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허리를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요? 네, 너무 과도하게 빡 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근데 막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면 안 돼요. 네. 살짝 그리고 배를 살짝 집어넣어주세요. 복부에 긴장을 주고. 네. 자, 됐죠? 그리고 반대편 손은 무릎에다 올려놓을게요. 세워져 있는 무릎에다. 네. 그다음 이 상태에서 수건을 허리를 뒤로 당기면서 쭉 당겨주는 거예요. 쭉. 네. 오. 그러면 등허리 쪽에 힘이 쭉 들어가실 거예요. 그쵸? 시원하다. 네. 네. 그대로 당겨서 10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 계속 하시면서 주의하실 게 네. 배에 긴장이 풀리면 안 돼요. 배에 긴장. 네, 복부에도 긴장을 주시고 몸통에 힘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뭐에 좋은 거예요? 이 운동은? 등허리 코어 쪽에 안정화. 아. 네,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딱 허리 척추를 올바른 자세로 세워준 다음에 네. 그다음 그 상태에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 자세에서. 아, 올바른 자세와 네. 그리고 근육.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 골고루 쓰는 운동도 같이 겸해서 운동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목이 좀 많이 아프신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많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은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 고정된 상태에서 힘을 쓰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근육을 안전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